민유라, 너 아빠랑 둘이 여행 갈 수 있어? 나는 애들한테 되게 교육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민국이 정도면 애가 알거든? 근데 얘는 그런 교육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에 대해서 너 독립군이 뭔지 알아? 임시정부가 뭔지 알아? 그런데 가고 싶어? 봐. 민율이는 그냥 재밌게 놀고 싶은 거지? 어. 동물 만나서 동물들이랑 재밌게 놀고 뽀뽀하고 그지? 아, 뽀뽀는 싫어. 뽀뽀는 싫고? 냄새 지독해. 지독해? 알파카처럼 등에 타고 뭐 이런 거 좋지? 알파카는? 어. 참. 타기 어려워. 타기 어려웠지, 알파카? 태국. 아. 일라봐. 일단은 이게 탐색전이 중요하네, 탐색전이. 어? 전화해보자. 잠깐만, 아빠가 전화해볼게. 안정환. 안정환 축구선수! 축구선수! 네, 형님. 정환아. 생각해놓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없어요. 방향도 안정했어? 방향은 좀 대충 좀 좁혔는데. 가깝고 약간 좀 저렴하고 교육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 근처가 맞아 떨어지려니까 힘드네. 중국, 일본 뭐 이쪽이네 그럼 다. 아 중국은 강지. 교육적이면서도. 네. 아 아직 결정 못했구나. 네. 내가 봤을 때는 다섯 가족 중에 한 가족이 희생해가지고. 네. 크게 한번 질르면 한 1,000만 원 써서 내면 나머지 네 가족이 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좋은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진은 원래 좀 그렇게 좀 힘든 여행을 원하잖아 걔는. 나는 사실 기본적인 거에서 힘든 거 있잖아. 의식주에서 힘든 것들. 무인도는 찬양해도 좋아할 것 같아. 그냥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좀 담합을 하면 안 될까 이거? 저 굉장히 괜찮은 생각인데요. 굉장히 괜찮지. 네. 그지. 그러면 내가 유진이랑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네, 한번 통화해 보시죠. 통화해 보고 혼자 치고 나가면 안 되는 걸로. 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좀 이따가 진지하게 해보자고. 형님만 치고 안 나가시면 괜찮아. 내가 치고 나갈까봐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따가 만나서. 네. 다른 아빠들이랑 통화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도록 할게. 우리 중국으로 가면 그래? 안 되는데. 네. 거기서 봐. 야, 유진이 문자 왔어. 야, 잠깐만. 뭐야. 자, 우리 앙코르와트 가볼까 하는데 비행시간이 좀 고민이네. 그때 이제 얘는 유언비어를 일부러 날리지 않아도 그냥 딱 걸려들겠는데. 일단 200만 원 이상 들 듯. 그러면 얘가 이제 200만 원 이상으로 잡는다 이제. 아 200만 원 언저리로. 야 이게 지금 완전히 머리 싸움이구만. 일단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만.